물권의 객체는 물권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물권은 뭐냐면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다. 이렇게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자연력이라 하더라도 관리 가능하면 물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 온기, 냉기 이런 것들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으로 평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둘로 나뉘고 있죠.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고 있고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토지와 토지의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일단 유체물과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물건이고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이면 싹 다 뭐가 되죠? 동산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입니다. 그래서 전기, 온기, 냉기도 물건이니까 부동산 아니면 뭐로 해야 돼요? 동산인데 뭐로 들어가게 되죠? 동산으로 들어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의의가 나와 있고 2. 특정 독립의 물건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1번 물건,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고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원칙적으로 집합물에 대해서도 물권의 하나의 물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해가지고 이걸 유명한 뱀장어 사건이라고 하는데 증감 변동하는 뱀장어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가 나오는데 물권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일물 일권주의가 공시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4페이지, 215페이지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216페이지까지 이거는 우리가 뭐 소유권의 특기 부합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21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가 나오죠. 물권의 종류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요. 개념은 뭐냐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법률과 관습법을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고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 할 수 없죠? 정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하는데 뭘 정하냐면은 종류를 정해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종류가 강제된다고 하고요. 또 내용도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대부분의 물권법의 규정은 뭐가 되냐면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의의가 나오고 인정 근거가 나오는데 1번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 방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등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등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물권을
계약에 따라서 자유롭게 창설할 수가 있다면 물권의 수가 굉장히 뭐죠? 많아질 것이고요. 물권의 수가 너무 많으면 등기부를 뭐할수 없어요? 운용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통계청에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권의 종류가 1,000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요 1,000개에 해당하는 그 물권을 등기부에 뭐할수 없어요? 다 적을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다. 다시 말하면 물권 법정주의는 공시 방법, 다시 말하면 등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고요. 양가를 입원해 가지고 본권적 물권 관계 부활 방지인데 이거는 연역적 의의니까 큰 의미는 없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민법 185조에 해석해서 1. 법률의 의미.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은 말한다. 2번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 가지고 대등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이 있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뭐할수 있냐면 존재할 수 있고 법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이고요. 3번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4번 해가지고 효과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다. 이 정도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물권의 종류가 나와요.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만 조심하면 되고요. 우측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일단 우리 민법은 물권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고 있고요.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란 말이죠. 그럼 점유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왜 지배하고 있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해 주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거든요. 정당화시켜진 위인 본권은 뭐가 돼요?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은 있는데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킨 위인 본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뭐죠? 이게 막 혼합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별개의 권리고 개념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킨 이유를 우리가 뭐죠? 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입니다. 요세 가지를 모두 할수 있어야 소유권이고요.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제한적으로 할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제한 물권이라고 하고요. 특히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수 있는 제한 물권을 우리가 용인 물권이라고 하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또세 가지 중에 처분만 할수 있는 제한 물권을 우리가 담보 물권이라고 하고요.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왜 담보 물권은 처분만 할수 있는 제한 물권이라고 하느냐?
저당권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죠? 제가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았어요. 219페이지요. 219페이지. 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아파트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거죠. 저당권자인 은행 직원들이 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왜 설정해 뒀냐면 제가 돈을 안 갚으면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처분하려고. 따라서 저당권은 사용하지도 않고 수익하지도 않고 뭐만 해요? 경매만 할수 있으니까 이러한 담보 물권은 처분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만 시험범이고요. 질권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도 질권은 개념을 알아주시면 좋은데 질권은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제가 돈이 궁해가지고 반지를 들고 전당포에 갔어요. 가가지고 반지를 맡기고 5만을 빌렸단 말이죠.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담보로 제 반지를 잡아두죠.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갖게 되는 담보 물권이 뭐냐면 질권인 거예요. 질권. 그래서 질권이라는 것은 가져다가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 물권 우리가 뭐죠? 질권이라고 해요. 근데 왜 질권이 시험 범위가 아니냐면 부동산 질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가져다가 뭐할수 없어요?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권은 권리 질권이나 동산 질권 요두 가지만 있고요. 부동산 질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질권이 뭐에 빠지고 있죠?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는 거죠. 아무튼 가져다가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권 우리가 질권이라고 하고 질권이라는 개념이 잘안 떠오르면 뭘 생각하시면 되죠?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전당포 하면 꼭 떠오르는 게두 가지인데 옛날에 그 뭐죠? 아저씨란 영화 그죠? 원빈 그죠? 전당포 주인이 끝내주기 멋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생각나는 게몇년 전에 마카오를 놀러 갔는데 제 차하고 둘이서요. 갔는데 밤이 돼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기어 나왔는데 호텔에서 음식점을 파는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호텔 입구에 막 뭐죠 이렇게 불이 쫙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가 식당 간가 보다 해서 딱 갔더니 전당포야. 전당포가 그냥 쫙 있더라고요. 전당포가 밤에 카지노 옆에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나 했는데 정선을 갔더니 우리나라도 뭐 정선 갔더니 정선도 뭐예요? 전당포가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도박하다가 돈 떨어지면 뭐라고요? 시계라도 맡기고 뭐죠? 돈 빌려서 도박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무섭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얼마나 그참 보면 도박이라는 게참 무서운 것 같아요. 굳이 간단하게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220페이지에 민법 이외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나오는데 가입법이겠죠. 왜냐 우리는 민법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니까 민법이 아닌 것들 일단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간섭법상 물권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두 가지가 있죠. 분묘기지권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더 하면 뭐냐면 동산의 양도담보죠. 유의하실 것은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물권이에요. 왜냐 우리가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데 그 가등기 담보법에서 부동산의 양도 담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에 의한 물권이고요. 관습법상 물권으로 평가되는 것은 동산의 양도 담보. 요세 가지거든요. 근데 요세 가지는 개념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공부할 건데 요세 가지가 관습법상 물권이라는 건좀 외워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 방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세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관습법상 물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온청권 이런 거 없어요.
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사도 통행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행 판례가 인정하는 간수법상 물권은 뭐죠? 세 가지밖에 없고 세 가지 외의 것들은 다 뭐가 아니죠?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21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저번째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X예요. 유의하실 것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죠.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말은 돈 주고 샀다는 거니까 뭐죠? 매매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없죠. 그죠? 그래도 이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아파트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중국집 가가지고 아저씨 짜장면 곱빼기 하나 주세요. 그죠? 그럼 아직 짜장면 곱빼기가 없죠.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건데 제가 그 짜장면 곱빼기에 대한 뭘 취득하려면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짜장면 곱빼기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가능하고도 뭐요? 유효하지만 물건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그 물건이 뭐죠? 있어야 된다. 현존해야 된다는 점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답은 2번이죠. 3번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법률과 간수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어떠어떠한 견해가 있다는 질문은 우리 민법에서 무조건 맞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견해가 있다는 말은 뭐죠? 무조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론만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견해가 대립된 부분이 많고요. 어떠어떠한 견해가 있다는 말은 질문은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뭐죠?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에서 물권의 효력해서 뭐가 나오냐면 우선적 효력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앞으로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우선한다라는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열이 존재한다. 이런 말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채권은 뭐가 없냐면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우열이 없다. 다시 말하면 채권은 뭐죠?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합니까? 우열이 존재하고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평등한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3순위 다시 할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병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됐냐면 채권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을병정이 순서대로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 셋 중에 누가 먼저 돈을 받죠?
혹시 먼저 빌려준 사람이 먼저 받나요? 누가 돈을 받냐면은 셋 중에 가장 성질 드러운 인간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에게 뭐죠? 돈이 생겼어요, 그죠? 그럼 와이프가 이런 거죠. 여보, 이병 아주 인간 같지도 않아. 병부터 좀 갚어. 아우, 아주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어. 그런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행주의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평등해요. 채권은 우열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빌려줬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누가요? 셋 중에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인데 이거 우리가 뭐죠? 선행주의라고 하고요. 이런 선행주의가 나타난 이유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뭐 하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병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종도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에 갑의 재산이 경매가 되면 을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요? 정이 받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우선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정의 입장에서는 뭐 하지 못해요? 우선하지 못하죠. 을과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어야 정의 받잖아요. 그럼 결국은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는 거죠. 물권은 뭐가 있어요?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열이 있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선 변제권 이런 말이 나오면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우선 변제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선이란 말이 나오면 뭐로 바꿔야 돼요? 우열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재 다시 보시면 이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물권의 우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의 우려고요? 물권의 우열. 그래서 1번 채권의 우선하는 효력 해서 넘겨보시면 물권의 우선하는 효력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냥 남들도 그렇게 쓰니까 교재에 써놨을 뿐이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열은 어떻게 읽었느냐면 원칙 성립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뭐죠? 열등합니다. 다만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 소유권은 뭐죠? 열등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물론 성립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그 다음이 뭐예요? 전세권이지만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 누군 거예요? 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둘다 물권이지만 이때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뭐가 우선하는 거죠? 전세권이 뭐 하게 돼요? 우선하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죠?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물권에 우열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합니까?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합니까? 물권이 우선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특히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아주 지문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재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 있죠. 뭐가 나오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고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좀 자세히 볼 건데,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면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면 돌려다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방해를 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아직 방해를 하지 않고 있지만 방해할 위험이 있다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항상 세트로 구별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라면,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문제를 시험에 잘 내요.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왜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잖아요. 만약에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냐면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뭘 찾으면 돼요?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연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줬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을이 갖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그죠? 을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동의하시죠? 그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갑이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요. 요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거든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잖아요. 그러나 갑은 을에게 요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겠죠.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이겠죠.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 갑.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말소 등기는 물권적,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명칭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 그 사람의 권리가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명칭과 상관없이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명칭과 상관없이 뭐가 돼요? 채권적 청구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은근히 뭐죠? 시험 문제 잘 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인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물권은 직접 지배권, 채권은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대물권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뭐죠? 대인권이죠. 감 잡히시죠? 물권의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권리죠. 동의하시나요? 지금 누가 물건을 가져갔으면 돌려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요? 가져간 사람에게. 그죠? 사람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면 누구에게요? 방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따라서 물권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고요. 또 지배권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려면 돌려달라는 뭐가 있어요?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제가 만족을 얻으려면 그쪽에서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비로소 뭘 얻어요? 만족을 얻으니까 지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권의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다만 이 채권이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있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요.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채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인정 근거 음이 없고 이 성질해 가지고 양거래 1번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에서 가 뭐라고요? 특수한 청구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특수한 뭐요? 채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요? 채권이지만 뭐도요?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뭐요? 특수한 채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권적 성질은 뭐가 있느냐? 물권과 물권의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점은 물권적 성질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건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소유권이 있는데 누가 제 물건을 훔쳐가더라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저의 소유권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아파트에 소유권이 있는데 누가 제 집에 들어와 살더라도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면 저의 소유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이 물권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도 반드시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므로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뭐될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 걸리지 않아요.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소유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 뭐에 걸린다면요? 소멸시에 걸린다면 소유권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뭐에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하단에 보시면 나 물권과 분리양도가 뭐죠? 금지가 된다.
그다음 넘기셔 가지고 다 채권에 대해서 우선하게 되고 양가는 2번에서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나오는데 우리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권조 증후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종류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와 무엇을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4번 물권적 증후권의 행사와 뭐가 나오죠? 비용 부담 문제가 나와요. 좀 정리해 보면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냐면 점유자를 말합니다. 점유자. 유의하실 것은 요 점유자라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고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세 번째인데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같은 뭐죠? 간접 점유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여기서 또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뭐할수 있어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교재 잠깐 보시면은 1번 행사의 상대방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가 나와 있어요? 점유자를 말하고 직간접을 불문하고 뭐죠? 고의나 과실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건물 철거 문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2번에서 비용 부담 문제가 나와요. 의의가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학설 대립이 나오는데 참고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내요. 왜안 내냐면은 이 부분은 학설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하고요. 판례도 이랬다 저랬다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랬다 저랬다 판례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뭐할수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용 부담 문제는 시험에 안 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호기심 차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시험에 안 내니까 뭐죠? 적을 필요 없는 거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원칙적으로 상대방, 다른 말로 하면 침해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환을 청구했을 때 반환해 주는 비용은 누가요? 가져간 놈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죠. 방해를 제거를 청구했을 때그 방해 제거 비용도 누가요? 상대방, 침해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것 가지고 사건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고, 갑과 을의 경계에 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의 마당에 멋있는 은행나무 정원수가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나무가 부러지는 바람에 을 마당에 처박혔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요 갑의 나무가 자신의 마당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방해 제거를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커다란 크레인이 와가지고 이 나무를 들러와야 됐거든요. 그러면 요 크레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침해자인 상대방이 누가요? 갑의 크레인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나무가 누구 나무예요? 갑의 나무인데 누구한테 있어요? 을에게.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할수 있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반환 청구하는 비용은 상대방이 누가요? 을이 부담한다.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가 먼저 청구냐에 따라서 뭐죠?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 널어놨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집 마당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그 런닝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옆집 아줌마는 제 런닝에 대해, 런닝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뭐예요? 내 런닝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제 안방에 누워가지고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아줌마 마당에 런닝이 있으니까 추수다가 지금 5층 제 방에다 갖다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을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코이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류적인 판례는 일종한 뭐죠?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것이라면 이때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 청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나무가 을의 마당에 처박혀 있을 때 을에게는 뭐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이때는 상대방인 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자인 누가요? 갑이 부담하는 거다. 따라서 이 사례는 누가 청구를 하든지 간에 크레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제 런닝이 옆집 마당에 떨어져 있으면 그 런닝을 뭐예요? 가져간 거에 그 아주머니에게 뭐가 없어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으니까 갖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가지고 아줌마 런닝 좀 줄게 문좀 열어주세요 하는 청구권을 어떻게요?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침해자가 부담하지만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오히려 누가요? 청구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주류적 판례예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요거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결국은 뭐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건데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잔뜩 나옵니다. 판례들이 잔뜩 나오는데 요 판례를 개별적으로 외우는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연습해야 되는데 판례를 지금 설명드릴 거거든요. 뭐가지 설명드립니까? 요 주체와 상대방 요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판례를 읽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에게는 토지 소유권이 있고, 을은 갑의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할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이때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요? 물권자여야 돼요. 갑은 토지의 소유권이 있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따라서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갑이 뭐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달 틀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철거할 수 있으면 내보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냐 물어보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질문에 뭐죠? 답을 선택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갑이 을을 내보낼 수가 있다면 갑은 건물을 때려 부시지도 않고 지가 그 건물을 쓰게 되거든요. 부당하잖아요. 그죠? 갑은 땅 주인이지 건물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땅에서 나가는 의미에서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철거시킬 수 있지만 을을 강제로 쫓아내고 지가 그 건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갑은 토지 소유자이지 뭐가 아닌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거죠. 부당하지 않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병에게 팔았습니다.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 시켜줬거든요. 근데 병한테 전화 왔어요. 사기로 고소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나대지라고 해서 빈 땅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을이란 놈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살고 있는데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방방 떠요.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충고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해요.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를 해줬다면 이제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 갑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죠? 이것도 당연한 건데 왜 시험에 나면 틀려요? 당연히 갑이 때려 부실 수 있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권적 충고권 주체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여야 돼요. 그래서 토지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냐 물어보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시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틀려. 그냥 상식적으로 감으로 문제를 트는 순간 바로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했죠? 물권적 충고의 주체는 뭐여야 됩니까?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했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건물을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병에게 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누구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건물을 을이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병은 이 건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었어요. 이랬을 때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아무런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라도 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물권적 충고권에 뭐가 돼요? 상대방이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좀 예를 좀 바꿔봅니다.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였잖아요. 그죠? 갑이 A라는 건물의 소유자예요. 뭐의 소유자예요? 건물. 근데 A라는 건물 현재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을이 만약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제 이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니까 갑은 병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죠?
병이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갑은 건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왜요? 점유자라면 고의과실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병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을 임대인은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때 갑은 건물의 반환을 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을에게도 먼저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했다면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시겠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간접 점유자인 누구에게도 임대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형태는 다르겠죠. 방식은.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때는 찾아가가지고 문 뚫고 나가 있자 씨가 이렇게 요구할 거고,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때는 얘안 살잖아요. 커피숍이 불려가지고 네가 뭔데 내 건물 임대해 빨리 내보내라고 뭐할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식은 다르지만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뭐할수 있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끝났고요, 여기까지. 마지막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현재 임차인인 병이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건물에 안 살고 있는 임대인인 을에게만 먼저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은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입자한테 가가지고 건물 때려 부십시다 그러면 임차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때부셔? 이러겠죠? 다시 말하면 철거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 간접 점유자에게 할수 있고요. 임차인에게는 뭐할수 없어요? 철거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다 했어요. 그죠? 보시면 약간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죠? 공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판례는 뭐죠?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5죠. 점유자라면 아무런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2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 누구죠? 제3자이니까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된다. X죠. 동의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의 토지의 을이 건물을 신축한 후에 제3자에게 팔았다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신축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제3자니까 제3자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므로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질문은 뭐죠? X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합니다. 4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질문인데 이게 문맥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 기출 문제인데 만약에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소유자는 내보낼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고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요?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자는 물권의 청구권 인정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5번 물권적 충무권 행사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견해 대립이 굉장히 극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봤자 뭐죠? 견해가 대립된다고만 나오고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최근 문제죠. 보시면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결국은 제가 설명드린 사례하고 대단히 뭐요? 유사해요. 유사한데 결국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보세요. 갑소유 X토지에 대해 사용 권한 없이 그의 Y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어요. 을이 뭐죠?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는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어요. 병이 뭐죠? 임차인으로서 뭐죠? 거주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의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자, 끝났어요. 보세요. 갑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을에게만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 병에게는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가 없겠죠. 그죠? 철거는 건물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니까. 다만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죠. 그죠? 왜요?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예요? 을의 소유니까. 그러면 답은 쉬워요. 2번, 아,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X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1번부터 볼게요. 1번 갑은 누구를 상대로요? 을을 상대로 건물에 철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뭐요? 대지 부분, 토지에 대해서 인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대지, 대지가 뭐요? 땅이잖아. 땅에 대해서는 뭐죠? 인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땅에서 뭐죠? 나가란 얘기잖아요. 내 땅 돌려. 같은 얘기예요. 1번과 2번 얘기. 아니지. 대지 부분의 인도잖아요. 대지 부분의 인도잖아. 그러면 건물이 있는 대지 부분을 인도해달라는 말은 건물을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철거해달라는 얘기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섯 개 지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 내는 분이 하나를 내기가 껄끄러우니까 1번과 2번을 중복해 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수험생분이 이게 또 넘어가. 넘어가지 마세요. 그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을의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했어요. 을이 건물을 누구에게요? 정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죠? 미등기니 뭐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건물을 정에게 양도했다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한 사람 누구의 정인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누구를 상대로?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군 거예요? 점유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제가 몇 번을 뛰어넘었죠? 4번을 뛰어넘었죠. 그죠? 4번. 이거는 일단은 제가 왜 뛰어넘었냐면 헷갈릴까 그러는데 지금 갑은 을에게 퇴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데 임차인인 병에게는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병을 내보내야 건물을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을은 병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건물 철거할 테니까 병 내보내라 그러면 을이 갑한테 뭐라 그러세요? 아니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보내? 이럴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임차인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뭐 할 수 있어요? 철거할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 퇴거를 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데 요 4번은 나중에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뭐죠? 헷갈리니까 뭐죠? 예외로서 나중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물권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